정권 교체 탓인지 노 전 대통령 추도식은 역대 최대 규모였고 활기찼습니다. 추도식 이모 조모를 박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이 열린 봉하마을. 참석자들은 검은색 상복보다는 대부분 나들이 복장의 밝은 표정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처음 참석한 오늘 추도식에는 2만여 명의 시민이 운집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전날 미리 도착해 밤을 새기도 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살아계셨다면 오늘 같은 날엔 막걸리 한잔하자라고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버님을 사무치게 뵙고 싶은 날입니다. 여야 지도부와 정치인들도 총집결했습니다. 바보 노무현이 시작한 이산의 역사를 이제 우리 국민이 새로 출범한 민주정부가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울하고 슬픈 마음 거두고 비로소 빚진 마음을 덜 수 있는 그런 날이기도 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도 참석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개인 사정을 이유로 불참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정치인들에 대한 야유도 쏟아졌습니다. 지난해 추도식에 참석했다 욕설을 들었던 안철수 전 대표는 오늘도 일부 참석자들에게 사드 반대부터 하고 오라, 여기가 어디라고 오느냐는 항의를 받았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